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이거 맞아요.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왜 엄마 뭐라 하더라? 저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진짜. 아, 왕진 왔습니다. 왕진. 왕진 처음 와봐요. 네? 왕진은 처음 와봐요. 일단은 안대우님하고 콜택시님 결과를 봤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건강해서. 다행이다. 나는 이제 이 나이에 애가 없어서 혹시 임신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낮아서 혹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나, 뭐 이제 그리고 콜택시님은 혹시 시험관 하기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피검사 결과 보기 전에는. 근데 너무 건강해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데 그 건강한 정자하고 난자를 섞이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다음에 콜택시님도 난소 나이가 너무 젊게 나왔어요. 우와. 25세로 나왔고, 우와. 그다음에 안대우님도 정자가 너무 건강하고, 우와. 튼실하고 숫자나 뭐 운동성이나 다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개수는 어떻게? 좋아요. 몇 개 정도? 근데 1cc당 8천만 마리면 되게 정상인 거거든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운동성하고 그다음에 형태도 뭐 90% 이상 정상이거든요. 90% 이상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70-80% 이상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건강하고 두 분 다 호르몬도 괜찮고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다른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죠. 혹시 다른 고민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볼 고민. 말 못할 고민이나. 그러니까 산부 나이가 중요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아요. 임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산모 나이.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때 여자 나이는 원래는 24세대가 가장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대요. 아,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난소 나이가 이제 드니까 네. 기형아율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이제 너무나 결혼을 늦게 하고 노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 나이는 완전 노산은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더 나이가 드는 것보다는 지금 임신하는 게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애를 빨리 갖는 게 건강하면. 저도 38에 임신해서. 아 진짜요? 어 다행이다. 희망이 있죠? 네. 근데 38 때도 노산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저 노산 검사해야 되죠? 막 그랬더니 아 38은 커트라인이라서 노산에 아직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또 반대. 이제 이게. 어깨를 쫙 펴네. 스커트를 갑자기. 오늘 이세 만들 분위기. 중반기에 대회를 한번. 말이 참 많다. 여보세요? 엄마. 8천만 마리. 90%. 어? 깜짝 놀랐단다, 선생님. 와 근데 이게 기분이 좋네. 나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여보 내 얘기 듣고 있어? 딱 이때 이렇게 얘기 끝나고 나서 내 친구 연락 왔어. 자기 임신했다고. 어머 이게 깜짝이야. 야 타이밍 봐라 진짜. 지금 4월달인가? 5, 6, 7 애 날 계획하고 있다 지금. 8월 나야 8월생이 태어난다. 10일. 2024년 3월. 왜? 24년생. 24년생 3월. 우리 애 주민등록번호는 2403 뭐. 대박이다.